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기운이 강한 사람에 속하기는 하세요. 근데 속은 여려. 그리고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예 못될 거면 못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인생에서 많이 손해를 봐요. 근데 선생님은 내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새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분명히 정 주지 말아야지, 마음 주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내가 혼자 마음 주고 혼자 아파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이 사람한테 조금 나쁘게 말을 했어. 얘 정신 차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았나? 혼자 밤새까지는 아니야. 한 20분 고민하고 또 바로 그냥 골아떨어지고. 그게 우리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웃긴 게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어려서부터 일을 하셨나요? 네, 알바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누적이 돼서 이제는 선생님이 남 밑에서 일하기는 좀 머리가 너무 컸다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내 거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랑 다리를 걸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일 하세요? 두피문신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같이 묶여 있는다는 게제 개인 샵이 아니라 그 샵앤샵 네, 같이? 거기서 해서 아, 그런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다리가 엮여 있어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제가 근데 아직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웃긴 게 선생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구설이 나네요. 그래요? 어떤 구설이요? 선생님은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할 뿐이다. 근데 꼭 옆에 선생님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한둘씩 있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죠. 근데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그만큼 선생님이 잘하고 있고 잘한다는 뜻이니까. 막말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구설도 안 나. 근데 내가 잘하고 잘 나가니까 구설이라는 것도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이 말을 왜 하냐 치면은 지금 선생님이 올해 내년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음력이기 때문에 계면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곧 있으면 갑진년이잖아요. 네. 갑진년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홀려서기 할 일이 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구설이 조금은 불 거예요. 야, 쟤잘 나간다며? 그런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야, 쟤좀 한다며? 이런 소리가 좀날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이 주눅 들면 안 돼요. 야, 내가 구설이 본다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것 아니요. 오히려, 나 잘하고 있나 봐. 같은데. 나 잘나졌나 봐. 와, 씨,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하네? 멘탈을 좀 하라는 거죠? 잡으라는 거죠? 네. 이왕이면 좀 좋게끔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 왜냐하면 좀. 우리 직종도 되게 구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 뽕좀 주고 살으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의 사주가 잘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그 말이 뭐냐? 선생님도 내 기분이 내 운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나의 하루의 스타트가 눈 떴을 때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가 바뀌는 사람의 사주예요. 그럼 본인이 더잘 느껴야 될 텐데. 그래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누가 지랄이 그러면 하루가 망한다. 근데 누가 딱 일어나는데 막 우리 공주님 우쭈쭈 하지만 하루가 막 신나는 사람이야.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람의 그거에 따라 조금 많이 바뀌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홀로서기 하는 것도 나는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물론 지금 선생님이 같이 다리 엮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쁜 분들은 없어요. 근데 잔소리가 좀 있는 분이 하나 있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난 남자로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구나. 근데 그분 말이 선생님 의외로 팁이 될 때가 있어. 팁.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단소리라고 들으세요. 근데 웃긴다. 그 사람이 조금 잘해요? 그때 조금 일이 좀 많았어서 그렇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근데 배울 정도의 막 그런, 스킬은 예, 네,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배울 건 있어요. 그 사람이 손님을 잘 후려. 근데 그 사람이랑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의 그런 후리는 거를 좀 배워. 왜냐면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지금 좀 이렇게 끊어진 상태이긴 그래요. 한데, 다시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요,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 성격이 연락 올것 같아.
연락이 오면은 아, 왜 그래요? 뭐 밥 한끼 해요?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은 약간의 그때 그 뽕이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아, 이 인간이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다루는지 손님을 하는지 그걸 좀 배워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원가 마진으로 가. 응,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왜냐 장사라는 거는 그래요. 안 남는 장사는 없어. 근데 내가 나의 값어치를 매겨서 이만큼의 내 일당을 딱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왜냐? 요즘은 너도 나도 다 많아. 무당들도 똑같다. 맞아. 막 정값 10만 원, 막 몇십만 원 받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 사이에서 장사하겠다고 5만 원씩 받고 3만 원씩 받고 만 원씩 받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전화해보면 손님들이 하는 말이 딱 하나요. 되게 대충 봐주던데요. 근데 나는 정값도 정값대로 묻는 모대로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전을 받고 또 내가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선생님이 네, 소신을 지키면서 나의 값어치를 조금만 더 매기세요. 그래놓고 나면 오히려 결과가 잘 나와야 입소문도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자 그럼 개인 샵을 차리게 되는 그 시기가 있나요 혹시? 나는 잎이 붉어질 무렵이라 그래요. 가을. 아, 가을쯤. 웃긴다.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남자가 많아요? 아니요, 여자도 많긴 해요. 그죠? 네. 아기자기하게 꾸며놔요, 선생님. 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누가 보면 네일샵처럼 보이게끔 아~ 엄청 뭐 공주풍의 네일샵처럼 보이게끔. 그게 더 맞아요? 막 그 심플한 깔끔한 거보단? 깔끔한 건 선생님이 안 어울려. 맞아요. 왜냐면 너무 심플하게 해놓으면 선생님이 그냥 혼자 심심해 할 것 같아. 밋밋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정이 안 갈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꾸며놓고 나시면은 몰라 내가 보이는 거 공주방이야. 아, 그래요? 그 왜 흔히... 핑크통 이런 거 아니죠? 핑크 이런 건 아니죠? 핑크까지는 아닌데 아기자기 좀 귀염귀염한 거죠? 핑크까지는 선생님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맞아요. 핑크까지는 아닌데 약간 왜 크로망스풍한 공주풍 있잖아요. 레이스 좀 있고 막 이런 거. 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그래도 괜찮아지나요? 그 일이 꽤 잘 맞긴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일이 선생님한테 잘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이랑 같이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내가 내 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그냥 겁나서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진년 한 해에는 선생님이 조금은 한 번 더 시작이 되는 기점이고 내가 이제는 독립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좀 선생님이 꾸며보시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올해에는 왜 선생님 갑진년 한 해에는 사람한테 정 주지 말라 그래. 아, 그래요? 네. 괜히 또 멘탈 나가요. 혼자서 뒤에서 우네. 맞아요. 차라리 앞에서 욕이라도 하지. 침이라도 뱉고. 그래서 혼자 항상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나도 되게 유리 멘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멘탈을 깨. 엄청 잘 깨. 나는 하나 악바리가 뭐냐면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서 난 찌르거든. 오, 전 못하죠. 근데 좀 해봐요. 아,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그래요? 근데 어차피 쌍년 개새끼 욕먹을 거 뭐라도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라도 선생님 수련해. 그게 또 나는 한데, 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악담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아파요. 그쵸.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이기도 마치면 죽이기도 하는 게 무당의 존재거든요. 나는 되도록 안 하고 살았어. 아, 근데 내 속만 너무 까매지는 거야. 아, 그래요? 내 속만 너무 애타요. 난 손님들한테도 뒤통수 많이 맞아. 안쓰러우니까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했는데 그냥 뽀로록 떠나.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면은 충분히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